알릴레오 알릴레오 유. 우리 알릴레오 보면서 아마 또 이 질문은 또 하고 싶어 이제 마지막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예. 왜 이건 안 물어보시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기하는 게 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이야기는 안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인권 문제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은 그것을 내정 간섭이고 자기들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평화하고의 반비례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베이직 휴먼 니즈라고 해서 북한의 기본적인 소위 생존권하고 네. 반비례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어려운 핵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알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게 미국하고 외교관계 정상화거든요. 네. 그러려고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권 문제 다루지 않고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북도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려운 지금 우리 사활이 걸린 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게 되면은 인권 문제는 저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좀 거의 전 장담을 합니다. 순서의 문제인 거네요. 네. 코스 요리로 네.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일단 예, 앞에 걸 처리해야 네. 다음 접시가 나오는. 아니 그것보다도 신뢰가 없이 네. 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못 사냐 하면 그건 싸움 나잖아요. 저희 뭐 수업 미식회 분위기인데. 근데 네. 신뢰가 있고 가까운데 너 참 네. 어렵구나. 그래 어려워. 네. 이거 엄청난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네, 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북한에 접근하는 문제예요. 우리 대통령이 인권, 아니 인권 변호사로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거 제가 볼 때는 인권 문제 누구보다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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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